여러분, 찬미입니다. 제가 Q&A 영상을 찍으려고 그동안 정말 많은 Q&A 질문을 스토리로 받았었다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2년째 밀린 거 이번에 한 번에 청산하려고 Q&A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 바로 저의 나이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닉네임 뒤에 나이를 같이 적어 놨었는데, 이게 맞나이로 바뀌고 나서 적어 놓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웠는데, 저는 01년생입니다. 그래서 맞나이로 하면은 21고요.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은 23입니다. 지금 매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손님이 오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지만, 그래도 눈치를 봐가면서 잘 해보도록 할게요. 저의 전공!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 전공은 바로 옷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방과를 재학 중입니다.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했어요. 이제 졸업반이어가지고 저는 소방안전학부에 소방방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방과를 들어가면 막 응급구조 이런 거 배우고 약간 해부학 배우고 약간 전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말 같지도 않게 물리, 화학, 역학, 전기 막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뭔가 소방관이 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되기보다는 약간 소방 시설 관리사 이런 쪽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정말 소방관이 하고 싶어서 소방과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응급구조학과를 들어가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제 응급구조학과 친구들이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다 배우더라고요. 지금 다 졸업반이어가지고 이제 국가고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쉬운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어렵게 사세요. 그래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쇼핑몰을 하게 된 계기. 요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랑 진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 농업고등학교로 다니면서 생물과 전공인데, 거기서 이제 주전공이 화훼, 뭐 꽃꽂이나 꽃다발 만들거나, 꽃으로 장식하는 모든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이 조경이었는데, 정원 설계하고, 정원 그림 그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저는 흥미가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농업고등학교 들어갔던 것도, 뭔가, 우리 엄마 꽃집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형식의 꽃집을 운영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들어갔던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18살, 여름방학 때 갑자기 소방관이란 직업에 제가 완전 꽂힌 거예요. 근데 이 소방관 직업 특성상 여자를 많이 안 뽑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18살 겨울방학 때부터 공무원 공부를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러면은 대학교도 그냥 원래는 꽃 쪽으로 준비했었는데 대학교도 그냥 소방과로 가볼까? 해서 이제 우송대 소방안전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18살 때부터 조금 허리디스크가 심했어가지고 정말 아플 때는 거의 뭐 눕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1년에 한두 번씩 너무 아파요. 지금도 아파서 약을 먹고 좀 괜찮아졌는데 부모님한테는 제가 나 소방관 할 거야 이렇게 큰소리 떵떵치고 대전까지 내려가서 공부를 했는데 뭔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K 장녀라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일단 저 혼자 대전에서 병원을 갔었습니다. 제가 대전의 정형외과를 6군데를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군데를 다 돌았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몸으로 소방관을 하는 거는 무리가 될것 같다. 그리고 지금 환자분이 구조를 하러 들어가면 환자분이 구조가 돼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건가? 에 대해서 3주 동안 내내 울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아셨는데, 그 울면서, 아니 어차피 소방관 못하게 될 거였음, 지금 내가 소방관 안 하고 막 이렇게 후회를 한 3일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 후회 3일 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에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아니, 어차피 못하게 된 거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서 내 밥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나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틱톡을 하면서 저의 데일리룩도 올리고 막
팝과랑 연관지어서 코디를 올렸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니 이거 옷 정보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쇼핑몰을 열어서 쇼핑몰 옷을 입고 코디를 하면은 이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미데일리 쇼핑몰입니다. 맨 처음에는 막 사업을 키워야겠다. 야, 나 진짜 막 80억짜리 진짜 쇼핑몰 만든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취미 삼아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생겼네요. 저는 소방관보다 쇼핑몰을 선택한 게 더 다행이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근데 아직 소방에 대한 미련은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오프라인 매장 오픈. 제가 이거는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막학기이고 하니까 취업계를 내고 오프라인 매장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해서 이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미데일리라고 치기만 하셔도 저희 나오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컨셉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은 약간 힙하고 약간 캐주얼과 스트릿이 이렇게 섞인 느낌이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은 여성스럽고 약간 단아하고 깔끔하고 데일리로 입기 좋은 미니멀한 옷들도 많고 캐주얼한 옷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남녀 공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플이신 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부러워요? 쇼핑몰 하시면서 겪었던 진상 손님 썰 궁금해요. 일단 먹튀 하신 분 계셨고요. 이게 교환 절차를 밟다가 먹튀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초창기 때여가지고 손님이 진상이면 제가 옷을 그냥 안 팔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는데 예, 거래처가 진상이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래처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알바가 하는지 그거에 되게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일단 마인드부터가 달라요. 오프라인 매장은 쉬는 날이 없이 매일 계시나요? 일단 쉬는 날 없이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고 연중무휴로 일단 공지를 내려놓은 상태긴 합니다. 아마 3년 동안은 연중무휴지 않을까 좀 자리 잡히는 동안 계속 열어놓을 생각이고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뭐 외부 일정이나 미팅이나 약속이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 다른 직원이 있을 거니까 편하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똑같이 S부터 3X라지 그리고 44부터 100까지 입을 수 있는 옷 정말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놀러와주세요. 많이 안 힘드시나요? 열정적으로 사셔서 분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삶을 보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댓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 받으며 저는 거기에서 더 힘을 얻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뭔가 저에 대한 칭찬, 뭐 외모에 대한 칭찬 이런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저의 커리어와 저의 이 일하는 모습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정이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휴학하신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학년? 이제 2학기 막학기 하고 있고 취업계 냈습니다.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모두 다 내면은 학교를 안 가도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대신에 저는 토익 시험을 봐야 됩니다. 졸업 요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즘 토익 공부하느라 진짜 죽겠어요. 인생템 소개해주세요. 인생템? 인생템? 인생템은 미데일리에 팔고 있는 모든 바지들? 저는 다른 쇼핑몰에서 사면은 바지가 짧거나 아니면은 궁뎅이가 진짜 너무 끼는 거예요. 내 엉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상하고 뭔가 쇼핑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런 바지를 만들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다양한 체형 그리고 키가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자. 이게 저의 직업에 있는 철학인데
그런 걸 봤을 땐 미데일리 바지만한 게 없지 않나. 미데일리 바지 진짜 좋아요. 솔직히 이 오프라인 매장의 지주는 저희 미데일리 바지들입니다. 바지들이 저를 먹고 키워줬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쇼핑몰이 미데일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의 유무. 저희 남자친구에 대한 유무를 라이브 방송 때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인데 현 시점에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남자친구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뭐 어디 가서 남자친구 생겼다고 말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엄마 아빠 미안. 연애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영상 찍는 지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Q&A 영상을 찍어봤는데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이번 Q&A는 정말 짧고 굵게 했던 것 같아서 살짝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질문 보내주시면 또 그거 차곡차곡 모아서 Q&A 영상 2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힘이 돼주는 그러한 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 그럼 안녕!